걸어치기로 가죠. 아예 길게 왔습니다. 자, 이거 진행 좋은데요. 여기서 회전 살아 있어요. 좋아요. 네. 들어가느냐? 들어갔습니다. 뱅크샷으로 출발하는 4세트 정광필 선수군요. 자, 이런 공이 출발할 때 처음 맞아주면 자, 아주 산뜻하게 출발할 수가 있죠. 자, 분리각을 좀 만들어주면서 네. 이번 4세트에 뱅크샷 2개 성공하면서 7점. 정광필 선수의 어떤 뚝심이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회에 나오고 있는 정광필 선수인데 첫 승에 계속 도전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완뱅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넣어서 오, 진행 좋아요. 촉점. 네. 야, 이렇게 되면 11점이에요. 네. 뱅크샷 3개가 적중되는 4세트입니다. 자, 지난 시즌에도 보면 이렇게 드림투어에서 올라온 선수나 아니면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하위권에 있는 선수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1회전은 상대적으로 랭킹이 높은 선수라고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량들을 많이 못 나타내는 게 현실이었었는데 자, 정광필 선수는 오늘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